네, 간밤 뉴욕 3대 지수 이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0.2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0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낙폭이라든지 하락폭 상승폭이라든지 하락폭이 이제 크진 않은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이제 극심한 변동성이 이날도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이제 0.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연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상승 시도를 하다가 1% 상승 시도를 계속 하다가도 장 막판에 들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변동폭이 컸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장중 1.7%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오후 들어서 급속하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저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52주 고가 대비해서 현재 22%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세장에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약세장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52주 고점 대비 12% 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한달 아직 뭐 4월이 끝나지는 않았지만요. 한 달간 성적을 보면 지금 S&P 500 지수 7% 하락을 하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11% 4월에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3%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전문가들 해석 몇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제 장 초반에는 어제 또 워낙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과다 낙폭 인식에 따른 이런 반발 매수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나스닥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52주 고점 대비 22% 폭락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약세장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는 계속해서 하단이 조금 지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 멘트인데요. 먼저 이제 카리 파일스톤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크로가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는 이제 또 다시 기업의 펀더멘털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돌아가고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적만 좋게 나온다면 주가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실적이 장을 끌어올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견조한 실적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we need to see a few more nam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큰 종목이 이제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좋게 우호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와서 그것이 이제 주가 전체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반면 조금 오늘의 반등, 나스닥을 제외한 2대 지수의 오늘 반등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도 계속 나오는 모습인데요. BTIG의 전문가 같은 경우, We remain cautiou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게 소폭의 랠리에 대해서 아직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full scale washout이라고 하면, washout이 이제 큰 폭락, 대실패 뭐 이런 말인데요. 이제 주식이 이제 계속 폭락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저점을 기록을 했다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아직 없고 또 이것이 완전히 큰 폭으로 우리가 모두 이것이 저점이라고 인지를 할수 있을 정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오늘의 일시적인 반등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분명한 것은 트렌드는 지금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오늘 같은 랠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과매도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이 비교적 그래도 조금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한 이유는 그나마 실적이 조금 받쳐줬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면서 우호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장중 내내 거의 뭐7% 이상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전체적으로 지지를 강하게 해준 모습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4.8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받쳐줬습니다. 이제 어제 장마치고 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어닝 미스를 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알파벳에 대해서 대체로 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긴 했지만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하우스는 많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월가 전문가들은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종목 중에서는 이제 보잉 또한 실적 미스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보잉의 주가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 0.5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이제 나온 이슈 중에 만약에 머스크 CEO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트위터 인수를 6개월 안에 하지 못할 경우, 만약에 뭐 자본을 조달하는 것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인수를 못할 경우 위약금 10억 달러를 이제 내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트위터에도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요. 트위터가 이제 더 좋은 비더를 찾아서 이제 머스크에게 이걸 팔지 않기로 하거나 혹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반대 투표가 나와서 이 머스크에게 팔지 못한다면 트위터 역시 머스크의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위터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인수하는 데 있어서 머스크 CEO가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지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역시 이제 계속해서 조금 이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외에 미국의 증권 거래 앱인데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직원을 큰 폭으로 감원을 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 가까이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 서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구글의 서치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이외 광고 매출 등이 이렇게 좀 중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실적에서 조금 두드러졌던 점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광고가 조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조금 하방 압력을 주가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투자자들이 IB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이 어닝 미스에 따라서 구글의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뭐 중립이라든지 언더로 이제 낮춘 하우스는 지금 주요 하우스 중에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다수 이제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제 하우스들의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요. 대다수 목표 하우스들이 목표 주가를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조금 낮게 제시한 하우스가 지금 파이퍼샌들러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지금 2,900달러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알파벳이 지금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일시적인 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파벳의 주식을 포지션에 좀 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알파벳 종목이 워낙 이제 시총 대형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적 미스가 나왔지만 이 알파벳 또 구글이라는 회사의 지위가 이런 한 분기 기의 실적으로 인해서 테크 시장에서 흔들리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일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실적 이제 숫자만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지금 주당 순이익이 2.72달러로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 예상치가 2.56달러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메타가 이제 어닝 쇼크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제 잘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라든지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활동 인원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했고요.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메타는 16% 가량 급등 중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환시장이랑 더치 채권시장에는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는 지금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유로화는 지금 달러화 대비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제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달러화 지수가 지금 장중에 103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이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외환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역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가 2.756% 수준에서 이제 마감 무렵에 2.756% 수준을 나타냈는데 금리가 추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안전 자산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은 국채 채권 가격이 올랐다. 즉,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쳤는지는 정말 아무도 알기 어려운 이슈이지만 이제 여러 지표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쳤는지 하락 저점을 기록을 했는지 혹은 과매도권에 진입했는지 이런 거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12호의 변동성 지수는 이제 오늘 소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31선에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그 Greed and Fear Index라고 이걸로 해서 이제 시장이 과매도권으로 갔는지를 좀 본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극도의 공포 바로 직전인 29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 월가에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보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이제 40선을 넘었느냐, 빅스 지수가 40선, 그리고 45 정도가 되면, 이제 시장이 저점을 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지금 현재 30 수준이고요. 또 이제 시장이 저점을 쳤다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이제 더 이상 주식이 오를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또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고 싶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야지 그것이 저점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점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기존에 이제 비우호적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국가에 한해서는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를 구매할 때 달러나 유로화를 내지 말고 이제 루브라로 지불을 해라 이렇게 지난달에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 루브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력한 금융 제재를 취하자 이제 푸틴이 묘안을 낸 것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를 하고 또 루블화로 지불을 하지 않고 이제 달러화로 지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이 국영 가스회사가 이런 국가들이 루브라로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들어가는 가스를 이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루브라 결제에 동의할 때까지 가스 공급 중단을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 이상 폭등을 한 수준입니다. 이제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제 유가가 거의 배럴당 130달러대로 뛰면서 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한번 촉발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천연가스에 따라서 이런 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또 나타난다면 상당히 금융시장의 또 다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워낙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 외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낙폭이 두드러지는 업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들 투자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들 투자하는 종목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연초 대비 36.1% 폭락을 한 수준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역시 지금 33.8% 연초 대비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연초 대비 28% 이제 급락을 한 수준입니다. 이제 CNBC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월가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세세 종목에 대해서 매수의 투자 의견을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기적인 투자 의견이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이제 괜찮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CNBC는 보도를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S&P 500 지수와 나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비금융주로 구성이 된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51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1개의 종목이 지금 52주 신고가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에 ADR 형태로 상장을 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토어 같은 경우 지금 곧 시가총액이 52주 고점 대비 75.9% 날라간 수준입니다. 거의 80%가 시총이 사라진 수준이고요. 많이들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주가도 크게 탄력을 받은 줌 같은 경우도 75.8% 시총이 날아간 상황입니다. 도큐사인 역시 73.2%, 전자서명업체죠. 그리고 페이팔 73%, 넷플릭스 71.7%, 모더나 70.7%, 메타 52.9% 시총이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기술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 또 이 수준에서 이제 더 하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저점 매수 시기로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양분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펀드 스트랩 이끌고 있는 톰 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빅테크를 보유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톱니조차도 지금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마냥 이제 사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그 기업이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한 2분기 정도는 그 기업은 주가가 이제 의미 있게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빅테크라든지 큰빵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매력적인 엔트리 포인트 들어가기 좋은 진입 시점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빵 종목은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어떤 하락 추세를 가다가 어떻게 반등의 신호를 보이기 전까지는 매수에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 월가의 기술적으로 주가를 이제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멘도사 라인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야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피디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약간 하한선 같은 의미로 빗대서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4,200 수준을 의미 있게 다시 저점으로 찍고 반등하는 신호를 보일 정도 돼야지 이제 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처럼 이제 S&P 지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저점을 낮추는 상황에서는 조금 매수에는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랠리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자신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결국 주식의 이런 흐름과 모멘텀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약세장에서 시장의 바닥이 왔다는 것은 이제 nobody is interested in buying stock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주식을 사는 거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아무도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말 이런 시장 바닥이 왔다면 당신은 이제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식이 너무 부진해서 그런 저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 전체에 대한 비관론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바로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의 저점을 보려면 이제 빅스가 보통 40에서 45 가까이 되면 이제 시장이 바닥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직 빅스는 이제 30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